대추도 많대. 어, 그래. 어, 그렇게. 너무 맛있어요. 다시는 김장을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김장 다음에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차 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 밀짚 모자를 세 개나 챙겼어요. 오늘은 김장을 하러 가는 날인데, 며느리로서 첫 김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김장하러 가서 아주 긴장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저희가 어머님 댁이랑 가까워가지고 집이 일단 어머님 모시러 가서 어머님 모시고 할머니 댁으로 갈 거예요. 할아버지 밭에서 이제 부추를 뽑고 그 부추로 내일 김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 뽑는 것만. 그래가지고 화장을 아예 안 하고 선크림만 챙겨서 나왔어요. 눈썹 그리는 거랑. 아, 너무 힘들어. 사실은 1시에 뵙기로 했는데 남편 밥 먹이느라고 1시 반에 나왔어요. 말씀 미리 드리고. 그리고 로키도 간 김에 좀 뛰어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머님이 와도 된다고 하셔서. 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자유부인이랍니다. 뭐 원래도 딱히 그럴 건 없었는데 남편이 오늘부터 한 4일? 5일 동안 방콕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 혼자예요, 저. 근데 대신에 제가 일주일 내내 좀 바쁠 예정이어가지고 혼자여도 혼자인 것 같지 않아. 오늘 내일은 일단 어머님이 제 시간을 예약을 하셨고요. 수요일에는 일하고 목요일에는 하루 당일치기로 화보 촬영을 하러 가야 된답니다. 오늘 나 좀 농부 같지 않아? 내가 각도가 너무 지금 좀 그지 같은데 저 오늘 좀 농부처럼 입었거든요? 부츠까지 신고. 해 다 졌거든? 로키야, 엄마 혼낼까? 혼내지 말까? 내지 말게요. 어? 로키야, 대답해봐. 로키, 로키는 우리 편이지? 로키. 내지 마세요. 엄마 혼낼까? 혼내지 말까? 내지 마세요. 어? 모자도 일부러 세 개 갖고 왔어요. 어머님 거, 할머니 거, 제 거. 해지거든. 빨리 가자. 출발. 그래도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도 하고 신부 노릇도 하느라고 합의점을 맞췄어요. 내가 속 터져서 내가. 오늘도 김장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아니 내일이죠? 응. 오늘 오늘은... 배추 뽑고. 어. 아버님, 서윤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출발해요, 아버님. 그 우리 배추 뽑을 거 남겨놓으세요. 뽑으면 안 돼요. 서윤이 뽑게 놔둬야 돼요. 네. 로키 까꿍. 로키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 로키. 배추 그 밭에 어 풀어놓으면. 근데 배추 다 로키가 뜯어먹으면 어떡해요? 아이, 괜찮다. 지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먹겠나. 로키가 로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배추 뽑는 거 설레요. 저 장화도 신었어요, 어머니. 아 머리 아프다. 머리가 왜요? 왜 아프다. 몰라. 머리 두통약 없니? 먹었다. 드셨어요? 어. 왜 아프시지? 아, 몰라.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네. 띵 하네. 그럴 때는 스트레스인데. 아버님이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자기가 지금. 아버님이 스트레스를 주시나 보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치요? 이름 아 로키. 아, 맞다. 로키. 여치라고 해도 근데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크림부터 발라줄 거예요. 요 선크림이 아직 수포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오는 선크림이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톤업 선크림인데 이게 총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제 최애예요. 여기 약간 톤업이 엄청 부담스럽지 않게 돼가지고 그렇게 빠르게 짜서 안돼 그리고 엄청 순해가지고 안돼 짜서 안돼 톤업이 막 과하게 안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많이 탈 것 같으니 뽀얘지는 거 발랐어. 남자가 여자가? 여자예요. 남자처럼 생겼죠?
까매가지고. 그 새끼 같이 됐겠네. 니는 왜 안 해? 저요? 응. 애기요? 응. 전 낳고 싶은데 남편이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가지라 지금. 지금요? 지금 가지고 싶은데 저는. 가지라 키워봐라. 얼마나 재밌고 이쁘다고. 저는 키우고 싶은데 빨리 낳고. 우리 딸은 뭐 참 예쁘다.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 처음 뽑아봐요. 어떻게 뽑아요? 우와. 아, 겉에 건 다 버려요? 어려가지고. 우와. 예쁘다. 내 일부러 이거 나왔다. 저기 갔다 왔다가 또 촬영하는 거 일부러 또 까와. 진짜요? 그래. 정리한다고 또 갔다. 아, 어쩐지 너무 예쁘더라. 니가 좀 앉아가 뽑아라. 뽑아. 그럴래요. 여기 해두니까. 어떻게 뽑아요? 칼로 베서 뽑아요? 아니면 아예 바로 뽑아요? 새끼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아, 그래 바로. 오, 난도질했다. 어때요, 어머니? 어. 이거 버리고. 어. 다이어트 챙겨서 버리고. 어머님 저 사진 찍어주셔야 돼요. 농부? 네, 농부 촬영. 이제 진짜 잘한다. 완전 예쁘게 배웠다. 예쁘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제 배추 뽑는 거를 진짜 많이 잘 뽑았거든요. 근데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큼 배추 뽑은 게 다 안 찍혔어요. 루키 왜 안 돼? 이야기 좀 할까? 손조도 못 준다. 안 돼. 여기 봐, 시키야. 이거 안 먹는데. 안고 있는 거 주지 마. 안 돼. 아, 이거는 뭐야? 뭔데? 지금은 어떤 과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맛있겠다. 근데 배추가 양념하니까 엄청 작아지네요. 로키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 스타일인데요. 시작! 아직 아니에요. 며느리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저 뭐 할까요? 다라이 가져다 드릴까요? 어, 이거 괜찮은데요? 색깔? 자, 시작! 며느리의 첫 김장! 다소곳 하죠. 오, 오케이. 됐어. 됐어요? 시작! 열심히 갈아볼게요. 무가 진짜 달다. 오, 기막힌다. 내가 보여줄게. 나오고 내 하는 거 보여줄게. 자, 어머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어머, 어머니 손 조심하세요. 어머님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손 진짜 조심하세요. 그래도 역시 단련자라 다르시네요. 7이고 온도 이기 전에 숫자 적혀있네. 이게 리듬이 중요하네. 이건 파워고. 오호. 카스 버린다.
크겠다. 아니요. 나중에 되면 어깨도 못 쓸 것 같아. 다시는 김장을 무시하지 않으려고요. 다시는 김장을 못 하겠어요. 김장 다음에 저 부르지 말아주세요. 마세요. 근데 재밌는데요? 저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저 짱 잘해요. 맛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잠깐 이거 들자. 하나 둘 셋. 오 흘렀다. 이러고 믹서기에 김치 담가볼까? 이거 이거 갈라가지고 씨 빼고 하면 되죠? 자, 몇 세기? 어 이거 우리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건데? 아예 안 될 일이야. 나 남쪽에 내가 어머님. 응? 근데 이거 껍질째로 해요? 아니 그 껍질째로. 이건 어머니 설탕 맛보고 설탕 봐요. 되고 있어요. 어머니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이거 믹서기 날이 고장난 것 같은데. 빼가지고 사과 잘랐네. 물 안 넣어. 색깔로? 물 안 넣어. 자 여기 부어봐.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봐.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된다. 조금 어머니 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이 자꾸 쓰인다. 며느리가 잘해볼게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이제 더 할게요. 푹푹 넣어서 치대 봐봐. 봐 들라고 아예 막 간다. 자. 어? 매실향 나는데. 요거만 발라 놓고 남은 거 담가봐.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 조금 짜요. 근데 맛있는데 김치에 넣으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먹는 거랑. 그래. 피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을 건데 어떤 거예요? 배추가 작다고. 아.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먼저 치대 먹고 어떻게 치대요? 이렇게? 이렇게요? 아니, 아! 알겠다! 아니 어! 그러는 게 아니라 버티기가 해. 그래 이렇게 여기 양념을 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뿌리 따내고 좀 넣고 아 이렇게 한 개씩? 어 강습비는 내가 받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제대로 쪄서 쪘나 모르겠다. 제대로 쪘어요. 쪘어요. 배추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 맛있게. 작다. 좀 크면은. 그래도요, 농약 안 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쳤다. 그러니까요,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그래야지. 많이. 그래, 맞아. 그래요? 좀. 어머님이랑 다 나오고 찍거든요.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 어머니 구경하면 안 되는데. 이것까지. 아 이건 내가 잘라. 옷까지 잘라줘야 되는데. 그럼 잘라. 어머니 얼굴 이미 다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소문 났잖아요 미녀로. 아. 유 친구들한테. 네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도 막 어머님 보고 엄마 맞냐고 나이가 막 엄청 동안이라고. 열아홉이요. 열여덟이요.
여리고기예요. 어때요, 오물? 어, 잘했어. 오므려. 그래서 끝을 오므려서 한 개 막 가지 한 개 남겨 놓고 이거. 큰 거 이거 이거 한 개 남겨 놓고 싸다. 좀 쌌어요. 싸가지고 얘를 감아. 아, 끝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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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 이렇게. 감사하면 내가 받아 이제. 여기다가 이 모양으로. 진짜 맛있다. 근데 안 짰다. 근데 안 짰다. 진짜. 아, 하세요. 안 짰다, 이제. 맛있어요. 짭기는 안. 네. 소윤이가 양념을 잘했어. 아니요, 돌복숭아 때문에. 맞죠? 그래, 너무 맛있게 만들어가면 무슨 맛을 매년 하라해서 한번 이거 골치 아프대. 네. 그러면은 이제 나 어머니도 데리고. 어머니 배추 못 믿겠다. 그냥 내가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안 되겠고. 너무 작아서요? 어. 어머니 저는 믿을게요. 일찍 심으면 된다. 로키. 로키 지금 봐. 재밌어. 소영아 봐요. 일로 올라가. 아니 소영아 봐하고 없어요. 외국 갔나? 네, 어디 갔어요? 남편들 다 외국 갔어요. 아, 안 오네, 그러면. 네, 제 남편도 외국 갔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형님. 그래서 저 어머님 네도 외박했어요. 오늘 여자 4명, 남자 1명. 4대 1. 남자. 아, 남자. 누구요? 남자 누구? 남자 저기 앉아 계시네. 로키 여자. 여자, 아, 5대 1이네. 나는 구경만 하고 있다. 에이, 구경만 하셔도 돼요, 형님. 감독, 총감독. 몇 시고? 몇 시네. 몇 시고? 천천히 해야 되는데. 왜요? 소영이 와서 기대해야 되는데. 언니 오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어때요, 어머니? 배추도 많은데. 어, 그래. 어, 그렇게 해. 잘하네. 어, 그렇게 하면 돼.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간단해, 된다. 네 하얀 얼굴에 여기에 1급에 있다니, 한번 봐라. 양념 더 발라라, 니. 네? 니 양념 더 발라. 누구, 네? 저 잘하고 있어요? 응. 너한테 좋네. 아싸! 누구지? 여기서. 이거 하나 빼서. 노래도 부르고 하세요, 언니. 언니 노래 잘하세요, 언니? 노래야? 네. 소윤이가 노래 안 불러봐봐. 저요? 저 진짜 잘해요, 노래. 그럼 불러드릴까요? 어. 근데 영상 켜 갖고 안 돼요. 왜? 부끄럽잖아요. 못 돼. 없으면 되지. 짜잔. 어, 잘했다. 갈수록 좋네. 어머니는 시간 되면 밥하고 고기 찌세요. 고기 쪄라고? 고기 삶으라고. 수유. 아, 수유 삶아라. 이거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네. 그럼 밥을 먼저 해야 된다. 네? 밥을 박대춘 씨가 해야 된다. 그 아버님이 하세요. 어머님 오늘 일 엄청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버님 뭐 하셨어요, 언니? 아니, 조금 먼저 미국 오기 전에 많이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야, 아버지부터 쳐야 돼. 김장 끝! 어! 김장 끝났어. 네? 네!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어머님 옷인데 여기 다 묻어가지고 김장을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돼. 어쨌든 김장 다 끝났고 지금 할머님이랑 어머님께서 소육 삶아주신대요. 어머, 근데 지금 방구가 너무 끼고 싶은데 어떡하지? 잘 차려야 찍지. 그러면 확대해가지고 김치만 찍을게요. 그래. 이거 그릇도 이거 찍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 해놓고 내년에 백포기 한다니까 포기한다. 백포기 시끄러웠는가 보다. 포기를 한다. 백포기하면 포기. 김장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와. 야, 맨날아. 맛있다.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꿈닭 사오려고 했는데. 꿈닭이면은 할머니 한 4시부터 벌써 다 했다고 빨리 오래 해가지고 빨리 왔었다.
이쁜 있는 것들로. 웬만한 인간보다 낫다. 다 귀엽다. 아, 근데 귀여움을 받는다. 부러워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말려주고. 할머니 뭐 이렇게 키우래라. 목욕시키다가 할머니는 나는 이제 뭐 안 된다. 목욕은 자주 시켜야 되는데 저게 나도 시키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짐승 하나 키우면 어머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네. 절대 어머니 어디 가고 또 길거리 있는 강아지 귀엽게 해가지고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어머니. 물 드실래요? 물? 아니면 주스 드릴까요? 주스 주. 어 주스 먹자. 그죠? 여기 좀. 큰일 났다. 일을 많이 했는가 봐. 소리 힘도 없고. 아니요. 그러니까 벽에 있다. 우리 벽에. 일을 많이 했는가? 난 전혀 기억이 없다. 어머니 좋지. 아버님 밖에 나가시면. 어. 이 왈 칠칠이고. 아 여기가 찢어졌나 봤다. 나와봐. 여기가 찢어졌다. 미치겠다. 아니 아니. 어떡해. 칠칠아. 여기가 떨어져. 아물란다. 그 하자 하세요 언니. 맛있어 안 먹는다. 떡볶이다. 거들려. 와인이에요. 와인 드세요. 네 와인이에요. 고독수다. 아니 어머니가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맛있다. 짠! 밥은 왜 안 먹노? 할머니 짠! 짠! 짠!